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1번 앞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from 자, 뭐뭐로부터죠? 자, biological point of view 하면은 생물학적인 자, point of view 시점으로부터 자, life 삶이란 것은 is about 몸에 관한 것이다죠? 생존 그리고 리프로덕션 다시 생산하는 것은 번식에 관한 것이다. 자, this means 자, this means가 말하는 것은 자, 생물학적으로 삶이 생존과 번식이라는 것은 자, 전체가 우리 팩트로 잡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요. 자, 이런 사실은 자, means 의미하는데 3인칭 단수 자, finding 동명사죠. 자, 찾고 capture 그러면은 포착하는 건데 음식을 자, 그 다음 땡땡 그리고 자, avoiding 자, 지금 다 형태일치 시키고 있죠. 자, 피하는 것인데 자, 이런 죽음을 from predation 포식 포식자에서 죽음을 당하다 해서 포식이에요. 이제 포식 아 또 이러네. 포식으로부터 자 그다음 exposure는 노출. 자 엘리멘트는 요소란 뜻인데 사실상 불, 비, 바람 이런 걸로 우리 엘리멘트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악성 기후 악성이 빠졌네요. 악성 기후로부터 자 혹은 chance of catastrophe 자 기회인데 catastrophe는 대재앙 네, 대재앙에 자 그 다음 finding attracting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자 찾는데 자 그리고 attracting 매혹 매혹시키는데 자 mate는 짝이겠죠 뭘 짝을 자 그리고 for some species 몇몇의 종들에게는 자 protecting 보존하는 것과 caring 돌보는 것인데 the young 여기서는 the가 붙었으니까 대표적으로 새끼들이겠죠 새끼들을 자 이까지가 전부 다 쭉 묶어갖고 뭐가 나오냐면은 생물학적인 사물의 삶이란 무엇인가 저 요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배경지식이었고요 자 이제 찾기 위해서 네모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물들은 have separately 부사하고 invented도 수식해주고 있죠. have pp를 썼어요. 자, 그러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요법이죠. 자, 그래서 동물들은 separately는 분리적으로 분리 개별적으로 할게요.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서 자, invent 발명 해봤는데 자, 대부분의 이러한 툴들을 와 힌트 줬다 힌트 앞에는 뭐냐면 우리 these 지시대명사가 딱 힌트를 주죠 앞에는 도구들이 나오겠죠 근데 도구 여러 개니까 들 자 그리고 they는 여기서 나오는 동물들은 must 동사원형 만들어야 돼 자 them은 도구들을 from 일상의 물질로부터 자 혹은 be born 태어나야 되는데 자 with them 도구와 함께 자 pre가 에서 무슨 뜻이냐면 before의 뜻이죠 미리 installed 되어진 채로의 뜻이겠죠 자, as 몸으로서 자, specialized는 특별화되어진 자, body part 몸의 부분으로서 자, 앞에는 우리가 다른 도구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일단 중간에 동물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아, 곤충들이 나왔어요 곤충 자, 그 다음 뒤에 나올 내용은 예측해보면 자, 곤충들의 뭐 body part 예시가 나올 수가 있고 뭐 이것에 대한 뭐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 뭐 잘 살아남았다 뭐 아닌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정도로 뭐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힌트는 앞에 도구들인데 동물 외에 다른 뭐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인간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1번 뒤에부터 우리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where the ability to build has evolved 자 하면 where는 그냥 장소의 부사 뭐뭐 한 곳으로부터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하면 ability가 주어져 주고 저 to build가 또 앞에 나오는 ability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이에요. 자, 뭐 어떤 형사냐면은 자 능력인데 무언가를 만드는 능력이 진화, 회원 또 계속적 용법이죠. 진화 무언가를 만 진화라고 왜 들어가 진화.
그러면은 무언가를 만드는 능력이 진화해온 곳에서 it should be. 자, 그것은 돼야 되는데, 자, in aid가 돼야 돼. 자, 그러면은 in aid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급으로 사실상 뭐 도움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 of these need. 자, 이러한 필요해. 자, 그 다음 spheres. 또 도구들 나오네요. 자, 그러면 창. 자, 이것도 잘 안 나가네요. 창들. 자, 총들. 나이브는 칼들. knives. traps. 함정. 자, 그리고 net. 하면은 그물. 자, 그리고 피시호크는 낚시 바늘. 들은. 자, 여기까지 도구들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알썸. 자, 몇몇인데 many weapons. 자, 많은 무기. 자, 무기인데 자, 대생략 구조겠죠. 성과.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생략을 했고 인간들이 have a fashion. 패션은 원래 패션이라는 뜻이지만 우리 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심사숙고해야 되죠. 그려내다. 그려내다란 그려내다란 뜻이고 원래 의역하자면은 만들어는 고안하다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자, 하면은 만들어낸 것인데 for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killing 죽이기 위해서 혹은 collecting 수집하기 위해서 음식을 아 얘들 너무 또 고양이씨가 피기를 잘 안 해주네요. 자, 우리는 have devised도 여기서도 고안 해왔다. 고안해왔다. 자, 바스켓은 바구니고 가방들을 for transporting 운송을 위하여. 자, 컨테이너 용기. 자, 용기를 뭐냐 for storing 저장을 위하여. 자, 그리고 팬들을 for cooking 뭐 프라이팬 같은 거 요리를 위해서. 자, implementment는 이게 동사로는 도입하다 뜻이지만 사실상에서는 딴 뜻의 명사로 도구. 자, 도구들을 만들어 왔는데 for eating 뭐 먹기를 위한 뭐 커틀러리 같은 거죠. 키친. 자, 그 다음 일단 아직까지 계속 도구예요. 자, with no with가 no가 붙어있네요. 여기 뭔가 잘못됐네요. 자, with no tools or other artifacts. artifact는 물건들 원래 뭐 유품들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 with our own hand, only hand 좀 오직 손으로 how can we survive?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았을까? 이까지는 지금 다 도구인데 누가? 인간 도구. 인간 도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요. 자, 다음 마지막에 남은 조건이 5번밖에 없죠. 그 다음 이제 곤충의 도구가 들어갔죠, 이 자리에. 자, 그러나 no species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은 자, species에 포함되는 게 방금 전에 봤던 인간 플러스 곤충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종들도 자, have managed 관리해온 게 없어. 자, anything like 자, 어떠한 the diversity 다양성. 자, 다양성인데 of tools 도구의 다양성을 자, 앞에 나오는 여기서 scene이 앞에 나오는 diversity라는 명사 수식이에요. 자, 그러면 관찰되어지는 PP로 써야 돼요. 여기서 법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 문장은 뭐 학교 내신의 내장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러나 어떠 이거 사실상 뭐냐면 부정어 최상급이요. 부정어 최상급으로 인간의 도구 사용이 최고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종들도 관리할 수가 없다. 어떤 다양성인데 자, 인간의 도구에 사용해서 보여지는 도구만큼 다양하게 사용은 없다. 인간이 가장 최고로 다이버시티하다 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문제 풀어봤고, 자, 밑에 들어가서 자, 뭐 동물들 도구 사용, 동물들이 이렇게 인간들이 진화를 했죠. 이렇게 뚱뚱 때리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게 됐고. 자, 이런 거 도구를 왜 필요하다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 사용.